욕심만세 시위는 그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고종 황제의 인한일에 3.1혁명이 벌어진 것처럼 이 순종 황제의 인한일에 대대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나는데, 이 욕심만세 시위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조선공산당 산하의 고려공산 이제 청년 이쪽에서 이 박헌영이 청년의 책임지다가 체포가 되고, 그 다음에 이 권오솔이 안동 출신의 유림이에요. 이 권오솔이 청년 조직을 맡는데, 당시에 조선공산당 산하에 뭐가 있었냐면, 그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서울에 연희전문, 뭐 보성전문 이런 대학생들 중심으로 만든 조직이 있어요. 이 조직하고, 그 다음에 이 통동계라고 해가지고, 뭐, 당시에 중앙고보니 하는 그런 이제 중앙고보 중동고보 하는 학교 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, 이런 고등학교가 연합해 가지고 일으키는 게 이제 욕심만세 시위인데요. 이때도 그 마찬가지로 이 3.1혁명 못지않은 전국 대대적인 이제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는데,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오사카에서 중국 위조 화폐 사건이 발생해요. 그런데 그 중에 중국 가짜 돈이 돌아다니는 게 오사카에서 그 이 발각이 됐는데, 그 중에 연로자 3명이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사카 경찰에서 그 위조 지폐범 3명이 한국으로 도피했으니까 이들을 체포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, 이 위조 지폐범을 찾던 와중에 이제 개벽자라는 그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그 출판사 겸 인쇄소인데, 거기에 가보니까 이 60대 뿌릴 경문 5만 장이 있는 거를 이게 일본 경찰이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갖고 또 큰 춘종의 인한날에 또 대대적인 또 이제 만세 시위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아주 대대적인 검거 선풍이 일어나는데, 이 와중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60만세 그 시위 때는 각 대학과 각 고등학생들이 구역을 다 나눠가지고 순종의 그 이제 시신을 신은 대가가 가는 곳마다 이 학생들이 만세 부르고 삐라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 큰 사건으로 번졌는데, 사실은 오사카의 그 위조 집회범 이 사건만 없었으면은 원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벌어졌을 그런 사건들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60만세 시위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사회주의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만세 시위가 있었다라고만 가르치는데,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. 우리가 3.1혁명을 그 천도교계, 순병이 중심의 천도교계, 그 다음에 이승원 중심의 개신교계, 그 다음에 그 판용원 중심의 불교계가 연합해서 주도한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한 것처럼 이쪽도 그 주도한 쪽이 있는데, 그래서 이 권오솔, 이 사진 보면 아주 건장하게 생겼잖아요. 근데 일본의 감옥이라는 것은 들어가면은, 일본 감옥 들어가면 5년 이상 버티기는 힘들어요. 뭐 겨울에 난방도 안 해주죠. 옷도 안 주죠. 뭐 해가지고, 심지어는 뭐냐면, 일본에서 이제 간수로 있다가 퇴임할 때가 되면은 한몫 떼어 먹으라고 간수 형무소장으로 보내요. 그러니까 한 1, 2년 하다가 가는 건데, 그럼 형무소 소장 하면서 거기 있는 걸 온갖 착복을 해가지고 한몫 한 재산 벌어가지고 나가는 건데, 아, 죄수들에게 배정되는 식사량이나 옷 이런 게 다 형편없잖아. 그중에 대다수를 떼어먹으니까 얼마나 형편이 없겠어요. 그래서 옥중투쟁이 많이 발생하고, 그래서 일제 감옥에 갇히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감옥이 일제 감옥인데, 영국은 예를 들어서 인도를 점령했지만 그 네루가 영국 감옥에서 자기 딸에게 쓴 게 세계사 필력이잖아요. 일제는 그게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국이 뭐 인도 통치한 게 나쁜 짓이지만, 영국이 인도인들에게 한 것보다 100배 더 극악하게 한 게 일본의 이제 식민 통치라는 겁니다. 그래서 권오솔도 26년에 체포돼가지고 건장하게 생겼는데 4년도 못 버티고 감옥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. 왜냐하면 난방 자체를 안 해주니까 감기 한번 걸리면은 죽게 되는 건데, 감옥도 저 함흥 뭐 이런 쪽으로 돌리잖아요. 함흥이나 신의주나 이런 쪽으로 돌리면은 겨울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.